시스타즈 액젓 쓸 때도 처음엔 좀 많이 불안했는데 혼성을 해보니까 충돌도 없고 뭐 드론 방지할 때 문제는 전혀 없더라고요. 그다음에 진시황 황성분이 조금 들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방지에 직접 보셨겠지만 충돌도 안 나고 노즐 드론 방지하는데 문제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슬기로운 농사의 동반자, 영전 시스타. 홍릉에 사는 김재곤입니다. 이제 수도작 방제를 하신다고 해서 찾아왔는데, 저 품종이랑 몇 평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. 오늘 방제는 신동진이고요. 평수는 오늘 총 면적이 4,500평 정도. 원래는 몇평 농사를 지으세요? 원래는 한 2만 3,000평 정도. 신동진만 계속 하셨던 거예요? 지금까지?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진차를 좀 했었고, 올해는 신동진만 전부. 그럼 지금까지 영광의 날씨는 어땠나요? 장마가 좀 빨리 와서 올해 같은 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병충해가 좀 많은 편이죠. 그러면 신동진의 문제점 같은 게 신동진이 일단은 병충해 좀 약하고요. 도복이 좀 약하고. 수확량은 다른 벼보다 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. 오늘 드론 방제를 저희 영전바이오 제품을 함께 사용해서 해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. 저희 그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그다음에 명진바이오에서 준그 시스타즈 액제를 1차 방제했고요. 오늘은 2차 방제를 했는데 1차 방제는 7월 29일 그때 방제를 했고 지금 오늘 진시황으로 2차 방제를 했는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다른 데보다 지금 한 4,500평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병충해가 다른 데보다 조금 들어온 것도 같고요. 지금 약을 제가 잘해서 그랬습니다. 보니까요, 선생님이 직접 드론 방제를 하시던데 자격증을 따셔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? 그렇죠. 간단하게 뭐 소개 한번 네, 저희 국일항공은요, 드론 자격증 학원이에요, 학원. 학원을 하면서 이제 시골에 도움을 좀 주려고 이제 여러 방면으로 드론 단체를 많이 구성을 해놨어요. 영광 쪽에서는 그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럼 선생님은 드론 방제 자격증을 언제 취득하신 거예요? 제가 4년 됐습니다, 올해. 그러면은 선생님이 4년 동안 직접 이 방제를 하셨잖아요. 농약들을 사용을 하셨을 때뭐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네네. 저희 제품은 어떠셨는지 드론 방제 하시면서. 엊그제도 방제를 하다가 중간에 작업을 못한 적이 있어요. 황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일반 규산이나 막 이런 약제하고 배합이 안 돼, 혼합이 안 돼요. 그래서 층불지라고 연양제하고 일반 약제하고 분리가 돼 버리는 거죠. 이게 연양제는 우로 떠버려요, 물하고. 이제 일반 균제 같은 경우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, 하얗게. 근데 시스타즈 액제 쓸 때도 처음엔 좀 많이 불안했는데 혼성을 해보니까 충돌도 없고 뭐 드론 방지할 때 문제는 전혀 없더라고요. 진시황 황성분이 조금 들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방제 직접 보셨겠지만
충분히도 안 나고 노즐 드론 방지하는데 문제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그럼 보통 노즐이 막힌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? 방금 말씀드릴 것 같이 우리 노즐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분사를 하게 되면 어렸을 때 뭐 젤식으로 이렇게 짜 먹는 거 있잖아요. 에, 에, 에. 네, 그런 식으로 나와요. 마지막으로 그 드론 방지가 혹시 몇 번 남으신 건가요? 앞으로 3차 한 번 남았습니다. 3차. 그때는 3차는 시스타. 시스타 액제로. 네, 시스타 액제로 3차를 방지를 할 겁니다. 수확기가 돼서 좀 기대하시는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. 농부로서는 뭐 다수확이죠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 수확기 때 다시 뵐 수 있으면은 뵙도록 했으면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